뉴스타파와 전 세계 ICIJ 취재 파트너들이 룩셈부르크를 이용한 다국적 기업들의 조세 회피 실태를 폭로한 뒤 후폭풍이 거셉니다. 유럽연합은 룩셈부르크에 대한 조세 회피 실태 조사 확대를 거론하고 있고 룩셈부르크 총리 출신인 융커 EU 집행위원장에 대한 사퇴 요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우리나라 정부는 잠잠합니다. 일반 기업도 아니고 준정부기관인 국민연금의 조세 피난처 이용 사실이 드러났는데도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정말 괜찮은 걸까요? 이유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6일 ICIJ와 전 세계 26개국 80여 명의 언론인들이 룩셈부르크를 통한 다국적 기업의 조세 회피 실태를 폭로했습니다. 이후 뉴욕타임즈, BBC, 월스트리트저널 등 세계적 언론사들도 잇따라 이를 인용 보도했습니다. 즉각 반응을 보인 건 바로 유럽연합. 다국적 기업에 대한 세금 탈루 협조 의혹과 관련해 룩셈부르크 정부를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The ones that would have to provide the answers, all answers around this investigation are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of Luxembourg. 룩셈부르크 정부는 법적으로 문제될 게 없다면서도 곤혹스런 입장입니다. So what has happened here is totally legal. So if something is totally legal, there is no reason to do any finger pinpointing. ICIJ 보도의 불똥은 최근 EU 집행위원장에 취임한 장클로드 융커 전 룩셈부르크 총리에게로 튀었습니다. 룩셈부르크 정부와 거대 다국적 기업 간 비밀 조세 협약들이 대부분 그의 총리 재임 시절 체결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융커 집행위원장에 대한 세금 탈루 방조 의혹과 함께 신뢰성 문제가 제기되면서 사퇴 요구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지난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연금이 조세 피난처인 룩셈부르크에 페이퍼 컴퍼니를 세워 해외 부동산에 투자했다는 뉴스타파 보도와 관련해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정작 공공기관인 국민연금의 조세 피난처 페이퍼 컴퍼니를 통한 이중비과세 혜택을 누리는 이런 위선적인 행태를 보이면 국제사회에서 우리 정부의 노력이라는 걸 위선을 보지 않겠어요? 조세 피나 절세보다는 직접 투자에 따른 위험을 분산시키기 위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이 이런 방식을 활용했다고 해서 국제적으로나 또는 국내법상으로 문제가 되는가 이렇게 말씀을 보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의 이런 입장과는 달리 룩셈부르크 조세당국과 뒷거래를 통해 조세 회피를 일삼은 다국적 기업들에 대해 국제적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EU가 조세 회피 조사 확대를 결정하면 국민연금도 조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우리 정부의 안일한 상황 인식이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뭐 국민연금의 수익률 높여야 한다는 건 뭐 누구나 다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어디다 투자할 것이냐, 어떻게 이 자산을 잘 운영할 것이냐 하는 그 기준에 대해서는 수익률만 보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도덕성이나 윤리성이나 공정성이나 객관성이나 책임성, 또 지속 가능성 이런 게 종합적으로 평가가 돼서 이게 투자가 돼야 되는데. 조세 피난처를 이용한 해외 부동산 투자 방식은 투자 위험을 가중시킬 수도 있다는 겁니다. 특히 우리 정부는 절세나 조세 회피 목적이 아니라고 말하지만 이 또한 그다지 설득력 있는 얘기는 아닙니다. 국민연금이 지난 2010년 위탁운용사를 통해 독일 소니센터를 매입할 당시 이용한 투자 구조. 룩셈부르크의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소니센터를 소유한 회사의 지분을 94.9%만 취득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5.1%는 네덜란드 회사를 거쳐 확보했습니다. 이유는 뭘까? 독일 세정당국 관계자는 이런 방식이 당시 부동산 거래세를 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Das ist die Verhinderung von Grunderwerbsteuer. Deutsche Grunderwerbsteuer müssen Sie dann zahlen, wenn Sie 95% von Anteilen einer Firma übernehmen. Wenn in dieser Firma auch Grundstücke vorhanden sind, dann müssen Sie Grunderwerbsteuer bezahlen. Diese Zahl 95 steht im deutschen Gesetz.
dann kamen natürlich Berater auf die Idee, diese Prozentzahlen zu splitten. 국민연금이 조세 회피 투자 구조를 짰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조세 당국은 조세 피난처를 이용한 국민연금의 투자 방식을 미리 알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우리도 사실 사전에 알고 있습니다. 그냥 다만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기업도 자본 조달이나 지주회사 설립, M&A 등 정상적인 사업 활동 일환으로 조세 피처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으로 이번 ICIJ 프로젝트에서 우리처럼 공적연금인 공무원 퇴직연금에 룩셈부르크를 이용한 부동산 투자 행위가 드러난 캐나다의 경우 우리와는 분위기가 크게 다릅니다. Tax avoidance. CBC's Harvey Kishore. 캐나다 공영방송 CBC는 정부기관인 공무원연금의 조세 피난처 이용을 비판하는 보도를 대대적으로 내보냈습니다. And what we have in the middle of these documents is a document from a Canadian federal agency doing the same kinds of things that looks like the government saying you shouldn't be doing. 캐나다 정부를 향한 정치권의 비난도 쏟아졌습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즈는 이번 ICIJ 룩셈부르크 폭로에 캐나다 공무원연금과 한국의 국민연금이 포함됐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제노동조합총연맹 ITUC가 연기금들이 조세 피난처 이용 근절을 위해 싸워줄 것을 촉구했다는 소식도 전했습니다. ITUC는 조세 피난처를 이용해 단기 수익을 높이려는 시도는 경제와 투자 환경을 악화시키고 결국 장기 수익 창출을 어렵게 만들어 노동자들의 소득과 노후 보장을 위험에 빠뜨린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런 국제사회의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과 정부는 별 문제 없다며 딴청만 피우고 있습니다. 뉴스타파 이유정입니다.